어제 푸틴 대통령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거부했지만 한일 정상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 압박을 강화할 때라고도 했습니다. 日韓 そして 日韓 米は 緊密に 連携してきており、 これからも 緊密に 連携して 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아베 총리는 자신이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 구상을 밝히며 극동개발은 북핵 해결의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이라고 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러 간에 가스와 철도, 항만 등 9개의 다리를 놓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한미일과 중러 간 대립 구도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